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구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느헤미야 프로젝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구촌의 온 성도와 청소년들이 영적 회복을 뛰어넘어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구촌 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청소년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허락하신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자녀로 세우는 거룩한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모든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지 건물을 세우는 건축이 아닌 다음 세대와 청소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영적 리더로 세우는 비전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온 세대가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성장하기 위한 예배와 소그룹 모임, 훈련과 교제의 공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영적 공간, 물리적 공간, 가상 공간의 확장을 통해 온 세대가 교회에 나와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될 청소년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졌던 믿음의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믿지 않는 부모와 가정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소년기의 입시 경쟁과 가치관의 변동 등 여러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신실한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청소년지구를 섬기는 모든 목자님과 봉사자들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프로젝트 이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와 목장 모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영적인 교제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신앙이 무너진 가정과 목장, 모든 지구에 속한 지구촌 가족들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금 믿음과 신앙생활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지구촌 교회 성도들과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 확장의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촌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소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물질, 명예, 성공 등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웃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과 재능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지구촌 교회의 일원으로 소외되고 아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불쌍히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음 전도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워져가는 믿음의 프로젝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품고 기도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1200여 명의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각 부서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지구촌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될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일하실 것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프로젝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감당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개인의 삶과 가정과 학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입시 경쟁에 지쳐서 세속적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시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구촌 교회가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 지구촌의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 모두가 함께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으시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 영광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째, 청소년 지구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둘째, 청소년들이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의 비전을 품고 가정, 학교, 학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셋째, 청소년들이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여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넷째, 청소년들이 치열한 입시와 경쟁 속에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 프로젝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꿈을 키워가는 영적 공간, 물리적 공간, 가상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기쁨으로
예배와 소그룹 모임, 훈련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해 열린 공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간으로 참된 위로와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음 전파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나 주변 민원 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목장 개인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